오전 8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앞에서 제1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강남구와 주한미팔군사령부가 주최하고 강남구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마라톤 동호인, 미팔군 등 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좀 기록을 좀 갱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 갱신.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 1억여 원 전액은 유니세프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전쟁과 기아에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불의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장은 이번 대회가 건강도 다지며 평화도 기원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미팔군 부사령관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락커퍼션의 길거리 타악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평화마라톤은 풀코스, 하프코스, 10km와 5km 건강달리기 순으로 출발해 양재천과 탄천, 한강둔치를 달려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날 부대 행사로 강남 명장 셰프 음식 축제가 열려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건강체험과 한방의료 부스 등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한방 침시술과 당뇨, 고혈압 측정과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